저는 이 시간에 고백과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 말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끝에 기록이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 후반기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성경 속 동시대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요, 아수르 제국 때 BC 8세기 정도 됐을 그때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때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 통치 아래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전반기 때는요, 스룹바벨, 고레스 왕 그 하면서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 페르시아 후반기 여기 때는 이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게 조금씩은 어긋나 있지만 동시대에 이렇게 살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일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연결해서 같이 읽으면 오늘 이렇게 좀 전에 사모님 얘기하셨던 그 내용과 제가 지금 준비한 것도 이렇게 제법 이렇게 더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말라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책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의 특징은 4장이 총 55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7개 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8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쓸쓸하고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500여 년간에 걸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 이스라엘로부터 오해받고 또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얼핏 보면 과거형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로서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좀 뜬금없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조병호 박사님 이런 표현을 잘 하시죠. 헐. 하나님 마음이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히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고 이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별반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이 성전은 이전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마음 속에 별반 달라지지 않은 자기들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또 원망스럽고 불평이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들이 표현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잖아. 근데 내가 야곱을 택했다. 내가 너희들 택했어. 그 자체가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는 증거야. 그러면 그 1500년에 걸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의 어떤 역할로 그들을 이렇게 이제 범죄했는지 또 백성들의 범죄는 어땠는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지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500년간에 걸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 그 몸에서 아들 이삭을 주셔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까지 하시는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 주저없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 깜짝 놀라서 말리시죠. 하나님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저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독자를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순종할 수 있었겠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너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약속을 이루어서 이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룬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이거 왜 주는지 알아?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이 법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보아왔던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세워서 섬기잖아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쭉 우상 숭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남과 북이 특히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죽은 이후에 남과 북이 갈린 다음에 이들은 정말 북 이스라엘은 정말 꾸준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걷잖아요. 악을 행합니다. 남쪽 유다도 이렇게 잠시 잠깐 돌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경쟁하듯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때는 어떻게까지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셨냐면은 음녀인 고멜을 사랑하게 하세요. 저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너 그랑 결혼해서 그를 사랑하면서 살아. 고멜은 와가지고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잖아요. 음란을 행하는 그녀를 호세아 끝까지 찾아가게 합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여전히 그 사랑이 이어져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과 이렇게 성벽을 성벽이 재건축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변해간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차차 식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이 이렇게 점점 빠져가는 거죠. 사랑을 잃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서도 가끔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울 왕의 경우를 아시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배 드리러 제사 드릴 수 없다고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제발 나하고 같이 가자고 사정을 하죠. 왜냐하면은 백성들과 같이 가서 그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좀 높여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못 이기고 따라가요. 경배를 드리죠. 근데 사실은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죠. 그냥 자기 위신을 세우고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마음은 쏙 빠진 제사였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더 심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 이제 차단해버려요. 그 길을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을 섬기도록 정말 악한 길의 대명사인 여로보암이 길을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남유다도 가끔씩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왜 제사하러 나한테 오니?
너희들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동시에 같이 행하는 것, 근데 정말 견디기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오늘 이 말라기에도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나한테 드리고 또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것을 나한테 주는구나. 너희 정말 악하다. 정말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이 근본부터 기초부터 이렇게 흔들린 데는 말 그대로 제사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그런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위임식 후에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드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축복을 축복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했어요.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드린 번제와 그 기름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했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정말 한없이 엎드려서 한없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제사장들은 다섯 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써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들이 그 희생제물을 들고 나왔을 때에 내가 너희 모든 허물을 사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사함받고 고침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서 가까이 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말라기 때는 자기들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그와는 어그러진 길을 가는 본을 보여줬던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명암이 갈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고기를 들고 오잖아요. 번제물을 들고 오면 제물을 들고 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쏙쏙 빼죠. 안 주려고 하는 거 빼앗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자들과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또 맺기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정말 없는 거죠. 예, 가니?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얼마나 암울한 시절을 보냈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 잘 압니다. 또 어떨 때는 제사장 우리아 같은 경우에 아수르 제단에서 그 아하스 왕이 시키니까 그 아수르 제단의 그 모양을 본떠 그대로 그 모양을 그대로 제단을 본떠 가지고 세우기도 했어요. 또 그 이후에는 삭스를 위해서 교훈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앞서서 했던 거죠. 말라기 때 같은 경우도 이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백성들마저도 율법에 거스르게 행동하도록 그런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범죄를 이제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하세요. 부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하고 부르시는데 수식어가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겨도 돼 이러면서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겠죠 이렇게 묻는구나.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훔친 것, 병든 것 이렇게 바치는데 너희들 정말 악하다. 너 그거 너희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 총독이 그거 기쁘게 받아주겠니? 너희들 좋아하겠니? 나도 너희들 안 받아. 너희들 재물 안 받아.
너희가 누구니?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이거늘. 그 말라기 이 선지자의 뜻이 여호와의 사자더라고요. 이 말라기가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너희들도 말라기야. 여호와의 사자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들은 해야 해.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똥, 버리는 똥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거다. 그리고 그 똥과 함께 너희들도 재해버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잘못을 행하니까 그 보는 백성들도 뭐 별 수 있나요? 따라하는 것밖에 없죠. 백성들도 죄를 범합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죠. 이스라엘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들은 형제들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웃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 나눔과 그런 사랑과 용서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서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했어요. 조상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또 백성들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성결을 욕되게 했어요. 아, 또 백성들이 그 이방신 딸하고 결혼하려고 어려서 맞이한 자기들의 아내를 이 서약, 결혼 서약을 깨뜨리고 거짓을 행해서 그들과 이혼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에 눈물과 탄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학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을 수 있겠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백성들은 왜 하나님 우리 재물을 안 받으시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하지 않았어요.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그 마당에, 그 집에 양식이 가득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었는데 드리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않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제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보니까 그들이 밭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괴로워했다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뭐가 유익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 쟤들이 더 잘 살잖아, 더 잘 되잖아, 더 번성하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라 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이, 슬프게 다니고 회개하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지? 하나님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을 막 섞인 말들을 내뱉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그리고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껴줄 거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들에게 비춰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 이거 기억해. 내 종 모세에게 준 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시금 이렇게 권면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다르니까
정말 싫잖아요. 우리 같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참 다르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 거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주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도 보내줄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긴 침묵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거야. 보내줄 텐데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긴 침묵에 들어가세요. 400년간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엘리야 바로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끝장내겠다는 그런 침묵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 끝판왕이십니다. 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사랑을 지금 잊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어쩌면 비슷한 위치인데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 완악한 말을 제하고 하나님의 법이 가득하게 해서 맡기신 영혼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